이제 마지막 여행지 코르프섬 북동쪽 옛날 마을 페리티아로 향한다. 코르프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는 페리티아는 14세기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마을이다. 이 마을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독일의 관광객들이 인터넷에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로 이 마을을 소개하면서부터다. So it's not easy to find it. Because if you ask Greek people, they are not so interested in this special things. And yeah, you have to figure it out by yourself. 주민들이 다 사라진 페리티아 마을에 유일하게 남은 가족은 여기서 4대째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디아만디나 할머니네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 빛나고 있는 옛 마을. 한때는 풍요롭던 이 마을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웃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면서 이제는 추억이 됐다. 할머니는 내게 자신이 예전에 다니던 학교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제는 돌무더기만 남은 학교. 그러나 아직 할머니의 눈에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던 아름다운 장소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 옆엔 손자가 있다. Μαθαίνω μαγειρική από τη θεία που είναι στην κουζίνα, μαγείρισα και θα μαγειρεύω όταν μεγαλώσω. Ό,τι θέλει να κάνει, να μαγειρεύει, καλό είναι. Μόν 훗날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할머니네 식당은 남아 있을까? 그러기를 빌어본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KBS